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왔다 와서 진행자 왔다입니다. 왔다는 경기 양주시 유양동과 백석읍에 걸쳐있는 불국산을 찾아갑니다. 등산하는 코스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염골고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불국산은 3부에 걸쳐서 1부는 입산을 해서 인급정봉까지 가는 것과 2부는 인급정봉에서 상봉까지, 3부는 상봉에서 상토봉을 거쳐서 하산하는 모습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요 지도에도 나와있는 양주의 진산 불곡산은 완전히 앉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오르지 않는 아주 가파른 구간으로 택했습니다. 염골고개에서 인급정봉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거리가 짧지만은 경사다고 심합니다. 그래도 그 코스가 아주 짧습니다. 저쪽에 뒤쪽에 있는 광백저수지가 보입니다. 산행을 하다 보니까 이끼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산객들이 앞과 뒤에 쭉 줄을 서 있습니다. 날씨가 좋고 가을 단풍 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농선에 올랐습니다. 오르는 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을 잡고 올라가야 합니다. 바위를 타고 기어서 내려가고 오르기를 반복해야만이 멋진 광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능선에서 즐기는 불곡산의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저쪽에 불곡산의 최고봉 상봉이 보입니다. 아직은 한참을 더 가야 합니다. 인급정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조선시대의 도적으로 어적으로 남아있는 임급정이 생가가 불곡산의 입구 쪽에 있습니다. 등산 코스로 잡으실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아, 암릉 등반이에요. 지금 가파릅니다.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위 사이로 길을 잡아 놓았습니다. 줄을 잡고 오를 수 있는 지침도를 찾고 인급정봉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듯합니다. 이렇게 오르는 길은 계속해서 농성과 바위가 이어집니다. 바위를 끼고 돌아서 올라가면은 오늘 첫 번째 구간 인급정봉이 보입니다. 아직 이른 가을인가요? 겨울로 접어드는데 단풍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저 뒤쪽에 인급정봉의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아직 가야 할 길이 한참입니다. 첩첩이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진산 불곡산 인급정봉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바위가 뚝 막고 있습니다. 암벽 등반을 하기에는 허락이 되어 있지 않고 옆으로 돌아서 인급정봉을 햇살 비치는 한낮에 맑고 청명한 칼날씨에 등산을 합니다. 사실 등산하는데 상봉 쪽에서 헬기가 떴었습니다. 아마 추락했던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 오늘 인급정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줄을 타고 줄을 잡고 이렇게 오르셔야만이 인급정봉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높지 않고 길지 않은 코스지만 오르는 등산의 난이도는 중급 정도는 될 듯합니다. 바닥도 고르지가 않습니다.
돌과 바위와 풀뿌리와 나무뿌리를 해치고 드디어 인극정봉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단풍이 빨갛게 물들어 있고 인극정봉에 포석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엄청나게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불곡산의 첫 번째 코스, 광백저수지 코스에서 입산에서 인극정봉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 가야 할 봉우리가 많이 남아있고 기다리는 바위들과 농선이 남아있습니다. 인극정봉을 보면서 다음 상봉 코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